여로빠! 안녕, 여로빠야. 오늘은 말이지, 굉장히 기대되는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어. 바로, 여사친과의 가로수길 데이트 컨텐츠야. 오늘, 가로수길에서 데이트, 남녀가 데이트하는 컨텐츠를 찍을 텐데, 도와달라라고 해서 지금 오는 중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난, 그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한번 해볼 거야. 바로, 계산 떠밀기. 맛있는 걸 많이 먹어, 일단. 많이 먹고, 뭐, 데이트도 하는데, 계산은 내가 안 하고, 내 친구가 하는 거지. 그랬을 때 반응을, 너희들과 함께 지켜볼 텐데, 한번, 오늘 가로수길 데이트 미션 성공할지 여러분들도 기대해주고, 오늘 돈 좀 써라, 공주야. 알았지? 돈 좀 써! 출발 안 했냐고. 아, 나 지금 시장으로 가줄게. 아, 빨리, 얼마나 걸려? 한 30분? 아, 근데, 너 오면 오프닝 같이 찍을 건데, 야, 너 오빠 이건 무조건 같이 해줘야 돼. 아, 네, 나 그럼, 예, 미안하다. 그럼 캐슬이야. 오늘 차를 캐슬이. 나 그거 못 굴려주고 미안하다. 예. 아, 그거 한번 같이 굴려주는 게 뭘 어렵다고. 못 굴려? 굴리라고 하러 왔지. 아, 이거 오프닝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봐봐, 니가 여러 번 해가지고. 응. 응. 그 아날로그식 마침 저 친구가 오네요. 이거 그거 알겠어. 여러 오빠 이거는 한번 못 해준다 이거지. 못해. 이걸 못 해주네. 여러 오빠 이게 그렇게 쑥스러워? 아 진짜. 아 어떻게 오면은 이거 무조건 시킬게요 제가. 내가 이거 무조건 시킨다 얘들아 진짜. 여러 오빠 이거 무조건 시킬 거야. 아씨. 여로 오빠! 안녕! 저로 오빠야! 오늘은 말이지 너희들에게 가로수길 데이트 코스를 내가 추천해줄 건데 요새 가장 핫하다는 데이트 코스를 맛집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쭉 설명해줄 건데 오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의 여사친 친구를 한 명 초대했어. 바로 그녀의 이름은 프린세스 김! 야, 나 못하겠다 이런 거는. 오늘 다 했지? 못하겠다. 나의 여사친 프린세스 킴이야. 얼마 전에 또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구독자가 꽤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어제까지가 55명이었는데 눈뜨고 일어나니까 56명. 56명. 한 명 늘었어. 내가 선배네. 나는 지금 187명이니까 187명이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보도록 해. 유튜브 선배로서? 유튜브 선배로서. 근데 오늘 복장이 이거 지금 약간 컨셉 잡은 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내 유튜브 운동하는 게 컨셉이거든. 아 운동. 요즘에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프린세스 킴 영상에서 운동하시는 거 그거 또 보시면 되고 뷰티 이런 것도 보시면 되니까 나는 내거 오늘 컨셉에 충실한 거지. 아 운동. 여름하고 나발이고. 알겠어. 그럼 야 눈부셔. 오늘 봄이라서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를 또 반겨주네. 날씨가 그레이색 영국 날씨야. 시카네. 오늘 어쨌든 가로수길. 데이트 코스를 프린세스 킴과 함께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길 바랄게. 오늘 날씨 모노톤. 모노톤으로 가보자고. 나 선글라스 끼고 가는데 눈 나가겠다 생각나. 오늘 첫 번째 데이트 코스는 먼저 밥을 먹어야 돼. 배가 지금 2시 정도 됐으니까. 아니. 나 이사토스트 먹고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파스타나 먹자.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줘야 되는데. 내 돈은 집앞 한 거리 아 귀찮아. 집 근처에서 안 찍으면 귀찮아. 자 오늘 첫 번째 식당은 바로 옹기정. 오 이거 새로 생겼네. 와규카츠 정식 25,000원이네 되게 비싸네. 요거 가자. 오늘 데이트 코스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 너 파스타도 있어. 되게 나폴리탄 되게 맛있어. 아니 요거 정식 가자. 정식으로 한번 오케이 가보도록 하자고. 정식 밥 먹고 다음 세션으로 이동할 때 여로 오빠 이거를 시켜보도록 할게. 이거 와규 카츠 네 20반상 한정인데 몇 반상 남았나요? 아 이제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요거 하나랑요. 너 한 번. 그걸 왜 물어? 재고 조사 왜 하는 거야? 그냥 몇 반이었나요? 경찰청에서 온 줄 알았다. 아 이게 20반상 한정이어가지고 못 먹을 수가 있어. 아 그렇지. 텐동 하나랑. 이거 하나 먹어도 같이 하고 텐동이요? 이렇게 그래 네, 두 개 주세요. 네. 이거는 근데 여기는 뭐 어떤 느낌? 한 설명 한번 해줘봐봐. 뭐 하는데? 그냥 여기... 떠드는 거지 뭐 밥 먹고 그지? 밥 먹고 떠드는 건데? 오늘 나 어떤 느낌 내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말괄량이 여친 느낌 약간 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노숙자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이 술 먹으러 나. 같이 나오면 전체 샷 찍고 먹어야지. 맞아, 여러분들 남녀 데이트 코스의 페이스 젓가락에 먼저 손대면 여자들이 화냅니다. 그날 맞지? 싸우는 그날 싸우는 그날 날. 싸우는 날. 요래서 또 데이트 팁을 또 안 해. 음식이 나오면은 젓가락을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먼저 들어줘. 아 오케이 오케이. 알려줘 이거 꿀팁. 뭐 어떤 거? 사진 찍을 때 멀리 들어. 멀리. 들어? 멀리. 아유씨. 그렇게까지? 가끔 일어서도 좋아. 그렇게까지? 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한계증 날 것 같으니까 먹으면 안 되나? 아니, 그럼 싸우는 거야. 그런 날 싸우는 거야. 아, 이러면 자, 조심하세요. 여자가 무조건 갑장서야 됩니다. 갑장서야 됩니다. 절구는 갈아야 돼요. 이거는 절구 가는 거는 절구 가는 거는 남자가 어려운 거. 절구 가는 거는 남자가. 이게 기분 좋게 나왔다 봐도 싸우라 치면 싸울 이유가 많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려고? 근데 이거 네가 정한 거다. 이거 먹자고. 이런 상황이면 싸울 수가 없어. 원래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내가 늦게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이 먹어봐야 돼. 사장님 어디 사장님 갔다 올게. 저기 나 가서 밥 먹어. 저기 진짜 맛있어. 아 근데 까만 거 같고 왜 안 맞은 거 같고. 아 그래. 아 두고 왔어. 아 진짜 왜 그래? 아 진짜로? 아 지금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위기를 보면 3만 2천 4만 원으로 줘. 자 지금 옹기정에서 점심을 먹고 맛평가가 오늘 별로 안 좋았는지. 맛있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뭐 다르면 이게 남자가 잘해야 돼. 이게 추천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자, 두 번째로 이제 또 가로수길 한번 또 걸어볼 텐데요. 자, 두 번째로 이동하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가자. 여로. 아니야, 미안해. 한 번에 두 번씩 돌리는 거 아니야. 여로. 빠! 이거 한번 하시면 안 돼. 아니야. 내가 옆에서 호응해줄게. 리액션 해줄게. 자, 두 번째로 가시죠. 여로. 빠! 되게 냉정하네요, 예. 아, 지금 좀 튕겨봐, 제발. 아, 내가 한 번에 결제해줄게, 그럼. 아, 그래. 그치. 이거 괜찮지? 현금으로? 끝자리 채워줄 거야? 아 끝자리까지는 너무 배달한 거 먹으러 가야 네. 되고 여기 요즘... 어디 뭐 여기 그 샐러드 가게 여기 유명한 거 있죠? 레드파머스 다이어트 하려고 저거 먹었는데 네. 다이어트 하다 뒤져 돈이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샐러드 먹으면 15,000원씩 여자 개그맨이 그거 뭐야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이만큼씩 먹었대잖아 그랬더니 누가 남자가 그것도 그렇게 먹으면 살찐다 코끼리 보라고 뭐라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찌는 거야. 아, 네, 운동해야지. 여로빠 채널이 또 프린세스 킹 스타일로 이거 약간 데디 뷰티 이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가볼까? 들어가볼까? 다이어트잖아요. 써먹어 써먹어 무조건 괜찮지. 포토맨 사진 찍는데 여기 그냥 연인들이 와서 아, 우정 다짐도 많이 하고 이거 자기가 이거 누르는 거야. 이거 이 가슴 들어서 이걸 눌러서 찍는 알아, 거야. 알아. 캐시 있니? 없어. 카드밖에 없어. 신용카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계좌 해체해 주실 수 있는데. 아 계좌 해체요? 네. 5,000원? 5,000원 계좌 해체해야 되는데 좋은 그림 나올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만들고 해서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봐 오늘 너 촬영하는 돈을 안 들고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찍어야 돼? 저 일단 스타트 버튼 한번 누르고 대부분 여자가 앉아 그리고 아 그래? 야 너가 앉아 하나 찍은 거고 한 방 찍은 거야? 아니야 네 방인가? 뭐 찍은 거 같은데? 뭐야? 바로 뭐야? 아, 깜짝이야. Get ready. I'm ready. 아이씨. 내가 우리 집에 이거
나 이거 너무 못생겨졌다. 그리고 이거 두가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아 진짜 자기 못 나온 거는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왜 다 되게 예쁘게 나온 거 같은데. 아 근데 나오면 또 괜찮을 거야. 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봐라. 이한이랑 유준열이랑 김나영이랑 우린 김승열이랑 김동주잖아. 야 잘 나왔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 세 장씩 나눠 갖는 거야. 여러분들 연인끼리 찍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찍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 그러면 또 싸움 나요. 그리고 모든 사진은 여자가 예쁘게 나온 사진. 그러니까. 내가 잘 나와야 돼. 내가 잘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하면 웃길 것 같잖아요. 이런 데다 걸어오고 이렇게 해서 아니. 이렇게 잘 찍고 우리 좋은 추억 만들었고 자 이렇게 하고 가는 걸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연예인처럼 여기 위에 그냥 대충 걸쳐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야 이 새끼들은. 댓글 많이 부탁한다고. 댓글 많이 부탁해주세요. 연예인처럼 이민정 사진 밑에다가?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사진 망쳤지. 사진 망치면 이제 기분 안 좋아지면 싸우는 거야 이제. 저희는 또 가장 핫한 아워 베이커리. 아 우와 아이고 잘한다. 그래. 이거 뭐 찍어야지. 아이고 가야지.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나 또 내줘야지. 또 왜 찍어? 아우라고 꼬이잖아. 야 이거 근데 목욕대 아니냐 옛날에 이거? 목욕대야 이거. 야 너랑 나랑 중복 컷 많다. 이게 콜라본 거지? 약간 뭐 신난 거 같다 지금? 나오기에 1타 2피로 1타 2피로? 아 진짜 강력하게 짓기 싫은데 이걸 강력하게 잡아. 12주 빵 먹자. 아니 그니까 난 다른 거 주고 싶은데 이걸 팔을 잡아서 이렇게 휑긴다? 아 그 뜻을 안 따라 좀 싸우는 거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누나가 하나 살 수 있지. 어차피 다 이따 간다 정상 할 거니까. 아, 오늘 여사친 카드 많이 쓰네요. 너는 뭐 오늘 뭐 여기 뭐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니 이거 진짜 돈 줄 거지? 어? 네 알겠습니다. 이따 이거 나 돈 꼭 줄 거지? 빵도 먹을래? 야 그냥 따로 먹을래? 진짜 모르겠다. 맛있게 드세요. 야 이렇게 할까? 아니 그리고 한판 일로 주지. 반반 잘라서 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카톡으로 대화하는 걸로 할래? 비 맞으면 진짜 웃기겠다. 비가 와야 그림의 완성이다. 비 오면 끝. 우리가 시킨 게 인절미 빵. 근데 이 새끼가 지금 한입 먹어버렸어. 이미 먹어버렸어요 지금 촬영도 하기 전에. 그리고 밀크티. 이거 이름 뭐냐? 몰라. 오, 아까 전에. 거품 죽이기 전에 닦아라 빨리. 너와 함께 입술에 묻은 진짜 야 근데 먹어봐봐 대박. 이거 싸대기 내겨도 되냐? 아이 씨발 그거 왜 뿜어. 아니 그렇게 뽑을 일이야? 아 진짜 마시고 내 창에 비쳤는데 내 여기 일 묻어있는 거야. 너 자신을 죽이고 싶었어? 어 아. 자 어쨌든 빵이랑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인절미 빵이 여기 유명하다 그래서 맛없어. 아이씨 오늘 뭐 가는 데마다 다 맛없어. 근데 다 네가 고른 거다 오늘. 뭐 이것도 먹자 뭐 이것도 이걸로 가야지. 가장 뭐 다 네가 골랐는데 실패네. 어때? 부모없대 맛없지. 자 여기서 또 우리 연인들에게 한마디 조언해주자면 이런 빵집에서는 데이트할 때 이런 빵집 남자친구랑 오는 건 내가 봤을 때 남맞아 지옥이야. 아, 여자들 봐봐 다 여자지. 그러네 다 여자네. 다 여잔데 저기 하나 남자 여자 커플 있지. 싸운 거 같네. 봐봐 표정 어때? 지옥이지. 싸웠네. 여기서 지금 표정 제로 높지. 여자끼리 와야 돼 이런 커피숍은. 수다 떨러 그냥. 수다 떨러 와야 되는데 유일하게 지금 여기에 남녀 커플 하나 있는데 표정 생지로 제로도. 아니, 근데 여자들끼리는 이런 거 사진 찍고 이런 거 사진 찍고
이렇게 한 여기 4시간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남자가 이거 못 견디잖아. 빨리 가자 이러면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빨 나고 저 자리로 옮겨야지. 아까 저 자리로 옮기는 거지. 아, 바로 칸막이? 연애 꿀팁이 어딨어. 다 안 맞아. 남자랑 여자는 원래 동물 자체가 안 맞아. 야, 밥 잘 먹었다. 야, 야, 승현, 나 돈 줄 거지? 아, 근데 이 부분은 좀 인정해줄 부분은 해줘야지. 왜냐면 비싼 것도 네가 골랐고 맛도 오늘 초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감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깎아달라는 얘기야? 디스카운트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물론 데이트할 때 남자만 돈을 내는 거 아니야. 남자가 같이 내야 되지만 너한테는 못 써? 너한테 내면 착하네. 56,300원인데 오늘? 그러면 55,000원 하자. 그럼 또 원래 그 프린세스 김 원래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조향을 하는 조향사. 조향사? 저는 몰라요. 향기를 만드는? 성대라는 건 뭐 향 날걸? 아, 근데 또 결벽증에 중독자여가지고 몸에 맨날 뭘 뿌려. 그래가지고 맨날 칙칙칙 앞뒤로. 조향사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향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는 저기 유튜브에 프린세스 킴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프린세스 킴에서 향기 어떻게 만드는지 나오고 거기 가면 재밌지. 거기 가면 재밌는 게 있어. 뭐 운동하고 여자들이 정말 많은 거 많지. 여자들이. 여룻밥 여자들이 볼 거면 여룻밥보다 프린세스 킴이 더 낫지.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프린세스 킴 저희 여자친구와 함께 1일 가로수길 데이트 컨텐츠를 진행해 봤는데 어땠어? 뭐? 아니 뭐 어땠냐고. 다른 건 100% 돈 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는 무료로 나 아까 이거 카드 쓴 거 돈 줄 거지? 오늘 저 무료로 한번 보내봤는데 너희들도 우리 프린세스 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재미없어도 무조건 봐라. 알겠지? 재밌는 거 많아 우리 거기 가면 재밌는 거 많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달밤 프린세스 킴 프린세스 킴과 함께한 여롯바 좋아요와 구독 댓글 댓글 좀 많이 달아줘. 진짜 힘되게. 그리고 저번 영상에 싫어요 찾는다 진짜 싫어요 누르지 마라. 그리고 마무리는 우리 프린세스 킴과 여롯바 외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줘라. 알았어. 해봐봐. 자, 여롯바 안녕 이렇게 해주면 돼. 안녕. 돈 줘? 아무튼 뭐 캐시 없으니까 계좌이체로 저기 계좌번호 남겨주도록 해. 왜? 앉았잖아 지금. 아니 저기 이체되는 거 보고 가려는 건 아니지? 아니 뭐 먼저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니야. 차 예약시켜야지. 차 아시도 안 걸고 뭐 안 간 안 건 거 알았는데. 보냈어. 걷어갈 게 없다. 걸어갈 게 없어.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체를 확인하고 집에 가네.